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과 미래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보고 듣는 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대로 될지어다도 아니고 이런 것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어디 있냐면 당신의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왕이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망해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나름의 결정에서 그것 따로 먹고 마시다 보면 병들고 지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가치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 시대에 가르쳐 놓으면 다른 시대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영위할 수도 전할 수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무엇?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요.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 일을 한 때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16대 왕인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 때인데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돼서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과 사회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사회 개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옳음, 바름, 의, 정의가 넘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도 했지만 아무리 왕이 마음을 먹어도 이미 그 사회가 생각대로 살고 먹고 마시면 먹는 대로 살고 보고 듣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철학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것을 바꿔서 생각대로 전에 믿음대로 보고 듣는 대로 전에 믿음대로 먹고 마시는 자기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원칙을 바꿔놓으려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16대 왕이거든요. 16대 왕인데 15대 그 앞에 왕이 아몬이라는 왕이고 14대 그 앞에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14대 므낫세 15대 아몬인데 이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15대 아몬왕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마디로 우상의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성전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한마디 수입해가지고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게 가능했죠? 왕이 자기 생각대로였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이 막 들어오니까 기존의 유다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아이덴티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말씀만 믿는 뭐뭐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성경만 믿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 신앙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가치가 있고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만 권력도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도 믿지만 인생 즐기는 거야. 쾌락도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도 권력도 하나님도 쾌락도 하나님도 바알도 하나님도 아사라도 예? 이러한 다원적 신앙이 바뀐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서 다원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종교가 이게 믹서가 되잖아요. 혼합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도덕적 윤리적 타락 현상이 생긴 겁니다. 예컨대 간음 현상, 음란 현상, 그리고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현상, 부모를 우습게 보고 자녀를 우습게 보고 이런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이런 현상도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타락 현상이 오고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공의나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는 세상 일반 타락한 공동체나 다른 나라나 민족과 별반 다름이 없어진 거예요. 첫째는 우상이 들어오고 둘째는 이로 인하여 정체성이 혼돈이 와서 다원신앙이 됐고 이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 타락 현상이 오고 그래서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 예컨대 이렇게 전통적인 이렇게 가족 질서도 무너진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모 것을 뺏어와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므낫세 시대부터 15대 아몬왕까지 고착된 현상입니다. 점점 심화돼가지고 하나의 픽스돼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고정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대 왕으로 요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신앙개혁, 윤리개혁, 도덕개혁, 사회개혁을 해야 되는데 질서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핵심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거든요. 므낫세하고 아몬 왕이 다스린 기간이 약 57년 정도 되거든요. 두 왕이 57년을 다스렸습니다. 57년 동안 했으면요 이미 바뀐 거예요. 우상숭배 난무, 정체성 혼란, 사회적 타락 현상이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16대 왕으로 요시아가 딱 돼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내용인즉 이래요. 므낫세와 아몬 왕이 57년 동안 이 통치하는 동안에 생긴 현상은 첫째, 생각대로 가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먹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 판단한 그 생각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그 다음에 보고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상은 믿지 않는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어진 거죠. 이럴 때 요시아가 돼서 왕이 돼서 이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개혁의 내용은 뭐겠어요? 생각대로가 아니고 보고 듣는 대로가 아니고 먹는 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를 바꿔놔야 되는데 요시아가 아니자 우리 민족은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개인도 믿음, 공동체도 믿음, 나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꿀래도 저항이 심하겠죠. 요시아가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왕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이제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BC 622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신앙개혁, 윤리개혁, 도덕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622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못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처음 못하면 나중에 더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BC 622년에 왕노릇하는 중간쯤 가서 이제 개혁이 됐거든요. 이것을 개혁하게 된 환경이 있다는 거죠. 개혁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데 개혁할 수 있는
조건, 환경,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그 개혁이 있기 전에 스바냐는요,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막 이 말씀을, 스바냐 말씀을 선포하니까 요시아가, 어휴, 생각대로, 먹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나 걱정돼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면 믿음대로 일어납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이러면서 스바냐가 막 선포를 하니까 요시아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 스바냐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출신 성분이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스바냐는요, 순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준 말씀이 이제 스바냐 1장 1절이에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다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4대의 조상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생각대로 산 사람, 2번 먹는 대로 산 사람, 3번 보고 듣는 대로 산 사람, 4번 믿은 대로 산 사람. 아유, 대단히 똑똑해요. 예, 맞아요. 이 앞에 소개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 믿음대로 산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 스바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름받아서 걱정하고 있는 요지 앞에서 왕족이니까요, 왕궁 출입이 자유로운 거예요. 들어가서 왕궁, 왕락을 왕 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믿음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하라고 하면서 스바냐 말씀을 전해가지고 환경을 조성하고 요시아 그래서 개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생각대로 너, 보고 들은 대로 너, 먹고 마시는 대로 너, 뭐대로? 믿음대로다. 믿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역사는 바뀌고 진정한 행복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지금 상황적으로 아, 진짜 내 인생 너무 힘들다.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아휴, 이제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혹시 있습니까? 또는, 아,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 이제 못하겠어. 난 뭐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아, 이제 끝났어. 아, 난 내 인생 끝장이야. 끝장. 아,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제 끝장이야. 이러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바냐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것은 당신 생각이야. 당신이 먹고 마시는 대로 가는 거야.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보고 들은 대로 하니까 결국 안 돼. 할 수 없어. 끝장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인생은 망할 것밖에 없잖아. 스바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인생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은 뭐냐면 생각대로 아니에요. 먹는 대로 아니에요. 보고 듣는 대로 아닙니다. 뭐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세례교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상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상 영생의 이때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가도록 안내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뭐대로? 믿음대로 살다. 믿음대로. 예? 다시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놓았던 믿음의 줄을 붙잡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미 있잖아요. 거미가요. 거미가 어느 날 그 천정 꼭대기에서 또 쭉 그냥 내려오면서 거미줄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다 막 거미줄을 대가지고 막 거미줄을 크게 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여기서 잡히는 건 먹고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뭐 잠자리도 걸리고 뭐 너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먹고 배부를 딱 보니까요 이 거미줄이 좋긴 좋은데 하필이면 천정 꼭대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줄이 하나가.
다 좋은데 저 천장에 이 줄이 있는 건 안 좋다. 예? 줄이 천장에 붙어 있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거미가. 에이, 저 줄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미가 올라가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미 망 자체가 땅바닥에 다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줄도 필요하고 먹고 마셔야 될 생각 그런 것도 필요해요. 또 보고 듣는 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늘에 닿아 있는 무슨 줄? 믿음의 줄이 놓여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닥을 칠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항상 견제해야 될 유일한 줄은 무슨 줄?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절대 이거 놓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말씀을 보면요, 스바냐 말씀은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받는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심판받는다. 믿음을 버린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대로 살고 먹고 마시며 살고 보고 듣는 대로 살 때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간 내가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적인 인식이 생길 때조차도 변함없이 다수가 다 생각대로 먹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다수가 다 그렇게 여론에 따라 갈 때도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내가 사람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 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믿는 자야. 나는 오늘도 나 혼자일지라도 나는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는 믿음대로 갈 거야 하는 끝까지, 한마디로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있다. 렘넌트. 예? 다 믿음의 줄을 손에서 놓았을 때도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의 줄밖에 없어. 내가 붙들 줄은 믿음의 줄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줄, 말씀을 믿는 믿음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시대야 그냥 소수의 무리,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무리로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반짝 승리하는 사람이 돼도 좋지만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짝 잘 되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점진적으로 점점 부흥을 맛보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잘 되는 사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줄은 마지막까지 잘 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의 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줄. 여러분 믿음의 줄을 붙드는 사람은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의 줄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끝장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의 사람은 시온아,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시온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시온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믿음의 줄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가능합니까? 아무리 실패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예? 한번 실패 좀 해봐야지. 해도 실패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릴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로 그를 감싸준다고 했습니다. 감싸준다. 아멘? 감싸준다. 여러분 본래 스바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싸준다. 사실 므낫세 아몬의 시대에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시아 시대 선지자 일을 한 사람인데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스바랴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 모아줬기 때문에? 감싸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그랬죠? 전능자시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소수의 무리라도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나는 이 시대 남은 자가 될 거야 하면서 렘넌트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91편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그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고,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만들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승리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삼중으로 워드플레이인데 똑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사랑 속에 너를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칸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랄까, 사랑의 그릇이랄까요? 사랑의 그릇 속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언제 사랑을 베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사랑을 무덤에 사는 거예요. 예?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바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랑 지낼 때 잘 놀다가 힘들면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부르면 이 아이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 부르고 내가 지금 엄마 부르면 일주일 뒤에 엄마가 응답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 부르면 바로 지금이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구조가 믿음의 줄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곳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 안에서 사랑의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믿는 자만 이게 가능하다는, 믿는 자만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스스로 내 명성을 높일까,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들어볼까 해도 안 되지만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랑의 포로가 돼서 아예 사랑을 먹고 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명해져요.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저 사람은 참 생각대로 안 살고 먹는 대로 안 살고 보는 대로 안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대답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